네, 미싱 루트의 프랑스 사례를 좀 살펴봤었죠. 이 담양 건강 미싱 루트는 제가 과거에 2017년도에 전통 식품 명인을 중심으로 한 미싱 루트를 제안했던 그 프로젝트의 일부인데요. 저는 이제 담양이 워낙 미식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다섯 분이나 이렇게 밀집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미식 자원으로 해서 지역의 다른 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루트를 제안했었는데요. 하나의 기획의 사례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이 중간 과제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담양의 미식 자원 가운데 담양 지역 대한민국 식품 명인 현황을 보시면 유영군 명인님은 창평 쌀엿이라는 엿 만드는 명인이세요. 창평은 슬로우시티에 지정된 곳인데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를 만들고 느리게 생산하고 느린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 때문에 이태리의 본부가 있는 슬로우 시티 협회에서 이 지역을 슬로우 시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엿이라는 굉장히 지역의 향토 음식을 잘 상품화하고 또 후손에게 계속 연계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유영근 쌀엿 명인이 계셨고, 또 이제 그 옆에 이제 담양군 추성리에 추성주 명인인 양대수 명인님이 계셨어요. 여기는 이제 술을 만드는 곳인데, 담양 용면 추성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술을 가지고 명인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박순애 명인님이 계신데 이분도 역시 이제 창평 분이에요. 그래서 엿 강정. 이분은 이제 유영근 명인님하고는 이제 친족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엿을 가지고 강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담양한 거라고 뭐꽤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납품해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명절 상품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기순도 명인은 이제 진장이라고, 종손댁 종부예요. 근데 이제 가문에서 내려오는 장만들기 기법을 가지고, 명인 신청을 해서, 명인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안복자 명인님이 유과, 이것도 이제 한과의 종류죠. 이렇게 명인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담양 군 하나에만 명인이 지금 다섯 분이에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최근에, 좀 늘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전국에 한 70여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다섯 명이 전라남도 담양에만 이렇게 밀집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담양이 문화 자원이 특히 식품 문화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담양 건강 미식 루트 1일 코스를 이렇게 제안해 봤어요. 그래서 추성골 양대수 명인님이 계시는 곳에서 술 만들기를 배우고 죽순 푸드 빌리지라는 곳에서 죽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죽녹원을 관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건강나라라고 유영근 명인님이 계시는 이제 여기는 하나의 대나무 건강 주제로 테마파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입차를 만들고 또 대입차를 이렇게 달에 의해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유영근 명인님의 엿 만들기도 배워보고 또 한과도 만들어보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양한과 박순애 명인님
그곳에 체험장에 가서 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창평 슬로우 시티를, 여긴 또 이제 돌담과 그 굉장히 오래된 그 가옥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창평 슬로우 시티도 관광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담양 떡갈비를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담양은 떡갈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추성골, 그 다음에 중록원 옆에 죽순 푸드빌리지, 그 다음에 중록원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건강나라로 가서 유영근 명인님과 함께 댄잎차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담양한가로 가서 박승혜 명인님과 함께 한가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평 슬로우 시티를 관광하고, 그리고 담양 떡갈비를 저녁에 먹고, 이제 1코스로 다시 수도권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 하고 하나의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양 건강 미식 루트 2일 코스는 1일차에 추성골을 가고, 그 다음에 죽순 푸드 빌리지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록원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창평 슬로우 시티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평 슬로우 시티 관광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담양 떡갈비를 저녁으로 먹고, 그리고 담양 한가에서 이제 여기가 한옥 체험으로 그 숙박을 해요. 민박을. 근데 아주 멋진 한옥을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자고, 그리고 2일차에 이제 창평 국밥 골목에서 이제 조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로 고려 전통식품 기순도 명인 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안복자 한가에서 이제 한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건강나라 유영근 명인님 그 운영하시는 곳에서 댄잎차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재림 국수거리에서 국수를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2일차까지 한번 그 동선을 따라서 서울과 인접한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대략 그 담양이라는 지역에 요 정도의 그 사이트를 지정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요. 1일차로 이제 추성골에서 추성주 만드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죽순 푸드 빌리지를 가고, 그 다음에 중록원 관광을 마친 다음에 창평 슬로시티로, 중록원에서 창평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고, 그 다음에 담양에 가서 떡갈비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양 떡갈비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담양 한가 한옥 체험관에서 1박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1일차 코스고요. 네, 2일차 담양 건강 미식 루트 코스는 이제 담양 한가에 하루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근거리에 창평 국밥 골목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국밥 골목에서 조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통식품 기순도 명인 그 체험장에서 장 만들기를 체험하고, 그리고 안복자 한가에서 한가 만들기를 체험하고, 그리고 쭉 달려서 대나무 건강나라에서 유영근 명인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댄잎차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세콰이어 길, 아주 멋지죠, 담양에. 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관방재림까지 가면 아주 그 문화유산과 함께 자연 경관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또 이제 국수 거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짠 2일차 코스입니다.